다리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었어요. 아빠가 걸음을 못 걸고. 그랬더니 당장에 수술을 하라고 수술 한 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무릎을 절반을 이렇게 탁 쪼갠 그 거석이가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나 내 몸에 저런 흉터 생기게 안 올란다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수술 없이 관절염을 극복한 그녀. 관절염을 극복한 그녀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 볼까요? 아버님, 어머니 좀 도와주시지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뭐 도울 것이 모르니까. 평상시에도 잘 안 도와주시죠? 이 반찬 하는 것은 잘 안 도와요. 그럼 어떤 거를? 설거지 해놓은 것은 어쩔 때 많이 좀 도와주죠. 설거지. 오매불망 식탁만 바라보는 남편. 그 시각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생선. 어머니, 식단에 가장 신경 쓰시는 건 뭐예요? 관절염에 안 좋은 두 가지 염증과 체중 증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또 계절 음식 등 항산화 식품이나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한상. 맛과 영양 모두 푸짐해 보입니다. 사실 경화 씨가 지금처럼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아팠죠. 허리 수술하고 유방암 수술하고 다리도 아파서 진찰을 받고 많이 아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도 아팠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해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건강. 하지만 그녀는 좌절보다 극복을 꿈꿨습니다. 제가 활발스럽게 활동한다는 것이 행복이지요. 그 못 움직인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모든 병의 원인이 자세가 나쁨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바른 자세를 가르쳐드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제 신발인데요.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걸 지금도 신고 다니세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모델 활동하기 때문에 이거 다 신고 활동해요. 그동안 펼치지 못한 꿈에 도전 중인 그녀. 굽 높은 하이힐도 거뜬히 소화합니다. 그 학교 늦을까 봐 막 그냥 그 계단을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은 근육이 이렇게 붙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고통 같은 게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관절 통증이 사라진 비밀이 뭘지 유심히 관찰해봤는데요. 경화 씨, 물과 함께 뭔가를 준비해옵니다. 익숙한 듯 사이좋게 뭔가를 나눠먹는 부부. 두 분이서 뭘 먹는 거죠? 지금 뭘 나눠서 드신 거예요? 콜라겐. 연골에 관절이, 콜라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세요? 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때는 좀 그러잖아요. 그냥 아픈 데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 먹은 뒤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서 그냥 자주 챙겨 먹어요. 그냥 수시로. 마모된 관절은 탄력을 잃어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관절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보충해주면 관절 건강이 개선되어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콜라겐 펩타이드를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섭취시킨 결과
관절 통증 및 신체 활동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연구 결과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자 연골의 자가 증식까지 입증됐는데요. 또한 연골 속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콜라겐 분해 효소가 감소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